제가 오랜만에 컴퓨터 조립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컴퓨터 조립을 할 거냐면 시청자 컴퓨터를 조립을 할 거예요. 젠2 출시 기념으로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조립할 것들은 치워두고요. 가장 먼저 조립할 거는 메인보드에 CPU를 먼저 조립을 해야겠죠? 메인보드를 펠포시 꺼내줍니다. 오우, 갈라이카하고 포장이 거의 똑같네요. M.2 나사 하나 꺼내주고 SATA 케이블 하나 꺼내줍니다. 메인보드는 아주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약간 레이아웃이 예전에 다크, 약간 그 다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색상 자체가 약간 공돌이 느낌 나는. 일단은 먼저 이걸 빼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수냉 쿨러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CPU를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따단 따단. 그리고 라이젠은 쇠 드신 다음에 라이젠 정방향을 이렇게 해서 여기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간 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쪼고 나중에 쿨러 장착하시면 잘못하면 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간 거 확인하고 쪼으시면 됩니다. 이제 SSD를 장착하면 돼요. SSD는 맨 위에다가 장착할게요. 보시면 여기 밑에 써멀패드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떼야 돼요. 이거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만 딱 떼면 열려요. 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고 다시 넣으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깔끔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메인보드에서 뽑으셨던 M.2 나사를 여기 장착을 해주시고 내린 다음에 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멀패드 비닐을 떼주시고 홈을 걸치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쪼으시면 돼요. 아, 램은 장갑을 낄게요. 혹시 지문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닐이 다 있기 때문에 풀뱅을 장착하실 때는 비닐을 전부 장착해야 돼요. 램은 금은금은으로 장착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안에 있는 비닐을 먼저 벗길게요. 하나는 이렇게 벗기고 그리고 이쪽도 안쪽 비닐을 벗기고 이것도 이쪽 비닐을 벗기고 그리고 이거를 이쪽 비닐을 벗기고 여기 비닐 벗기고 이쪽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하면 장착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바깥쪽 이쪽 비닐이랑 이쪽 비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기 결착 다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바깥쪽에 지문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묻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쪽은 장착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요거는 잠시 치워두고요. 케이스를 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와우! 뭐냐? 와, 이거 레고인데요, 그냥? 케이스에 들어갈 케이스 펜. 그리고 이건 설명서 같고요. 요렇게 막 들어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펜이 두 개 더 들어있습니다. 펜이 총 세 개. 그리고 이게 1단으로 더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밑에 발받침 있는 거 보니까 바닥이겠죠? 그리고 메인 프레임. 일단 설명서 좀 볼게요.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에 설명서. 그리고 앞면에 뭐 ABCD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어떻게 조립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바닥을 먼저 조립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요 조그만 거. 조그만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케이스를 이렇게 눕혀놓고 해야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게 별로 안 무거워요. 3kg? 10kg는 절대 아니고 많이 나가봐야 5kg? 생각보다 엄청 가볍습니다. 이걸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발가락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고무 들어가는 그런 거 없나?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런 거 딱히 없어요. 이상한 그릴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조립이 된 것 같고요. 파워를 장착하라고 하네요. 이 파워는 이제 모듈러가 아니라 세미 모듈러예요. 메이드는 케이블들은 전부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추가로 더 안 다셔도 돼요. 필요하다면 이제 달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메인보드 24핀, 그리고 CPU 8핀, 그리고 CPU 8핀 하나 더랑 PCI 익스프레스 이제 글카에 꼽이는 거 8+8핀이 있는데 트리오 같은 경우는 전원을 더 추가로 인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장착을 해야겠죠? 약간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이 파츠를 파워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파워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파워가 정면으로 들어가요. 너무 특이한데? 나사를 어디에 쪼는 거야? 아, 파워 규격 따라서 여기 나사 쪼는 곳이 다르네요. 파워가 긴 거 쓰면 좀 더 긴 거, 좀 더 긴 거, 엄청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장착해야 될 거는 이제 하드랑 SSD를 장착을 하라고 합니다. 메인보드가 먼저 아니야? 메인보드 언제 장착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유리 장착하기 전에 해야겠죠? 일단 하드디스크랑 SSD를 장착을 하라고 하니까 하드디스크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SSD는 M.2라서 이미 장착했고 하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인텍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드에다가 붙여줄게요. 잠깐만, 하드 안쪽에다가 붙일까? 바깥에서 안 보이게 장착을 하는 게 깔끔하겠죠? 그냥 여기 붙일게요. 여기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수평 오졌다.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쪽에다 붙이면 안 보이게 하려면 기판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기판에다 붙이는 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기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굉장히 하드디스크가 밖으로 노출이 돼서 좀 극혐이네요. 뒤집어서 장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장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리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임보드랑 이제 펜 막 이런 것들을 먼저 장착을 해야겠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영상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보셨던 화면 뒤는 싸그리 다 날아갔어요. 그냥 날아간 게 아니고 안 찍힌 거죠. 그동안 이까지 조립을 완료했어요. 지금 조립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한번 녹화본 확인한다고 봤는데 안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 조립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면에 달고 기본에 팬 3개 주는 거를 상단에 달려고 했었는데 수냉쿨러 호스 길이가 전면에 달면 안 닿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단에 장착을 했고요. 상단에 장착하고 이 주황색 기본 팬을 장착하면 디자인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이 그냥 장착해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녹화가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컷웨어가 이 장착하는 게 메인보드에 기본 달려있는 저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장착하는 거 그렇게 장착을 해야 돼요. 지금 컷웨어 수냉쿨러가 그래서 상당히 좀 장착하는데 좀 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착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사 4개 다 쪼는 걸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전면에는 두 개 펜 장착해 놓은 상태고 원래 상단에 펜 그릴을 같이 장착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장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가락이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이걸 장착을 하면 장착이 불가능해요. 나사가 짧습니다. 와셔도 장착을 못했습니다. 와셔도 넣으면 짧아요. 나머지 뭐 선정리는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딱 돼 있습니다. 최선이었어요. 펜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면 펜의 선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넘겨서 선정리를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선 있죠? 이 선이 전면의 펜을 그냥 앞으로 넘겨가지고 케이블을 바로 직렬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에 동봉이 돼 있는 선정리하라고 준 것 같은데 이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최대한 선을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전면은 대충 보시듯이 이 정도 됐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후면, 이 케이스가 진짜 개도답인 건 후면 선정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처음 조립해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이상은 안 돼요. 이 CPU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길이가 짧아서 안 됐고요. 이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이것도 그냥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것도 이 라인을 못 탔다는 건 조금 아쉽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케이블도 조금 더 위쪽으로 묶은 다음에 하고 싶었지만 보시듯이 케이블 길이가 짧아요. 안 묶입니다. 그래서 그냥 밑으로 뽑아가지고 안짝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는 밥이 왔거든요. 네, 막창 시켰거든요. 먹고 올게요. 배고픕니다. A few moments later.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유리를 장착을 해야겠죠, 이제. 이제 긴 봉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네, 이렇게 봉 두 개를 장착을 했고요. 유리 장착할 때는 맨손으로 하면 얼룩이 묻으니까 장착을 합시다.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좁네요. 제가 지금 케이블 정리해놨던 게 걸립니다. 이 상태로 만일에 제가 강제로 유리를 장착을 하면 유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나중에. 아까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들어가죠? 약간 스모키한 유리라서 그런지 닫아놓으니까 그렇게 뒤에 케이블이 엄청 막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진짜 끝났... 안 끝났네요. 아씨, 이거는 이제 펌프나 이런 거 조절하려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선정리... 에반데. 일단 임시로 이렇게 연결해두고 선정리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켜보긴 할게요. 파워를 여기로 넣어야 되네? 이렇게 꼽아야 되네. 이건가?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요. 내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거 개쩐다. 이거 이 펜이 개 예쁘네요. 이 펜이 이거 LL 같은데? 오, 개 이쁘다. 이거 기본 펜 장착된 거는 단색 LED 같아요. 단색 그냥 주황색 LED 같고 블레이드에서 LED가 나오는 게 아니고 LED 뭐라고 해야 되죠? 저게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도 LED가 엄청 예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 진짜 개 이뻐요. 와 미쳤네. LL 펜이 그 LED 간지는 쪘는데 풍량이랑 풍압 돈값 진짜 개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걸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간지용 BCN에 한번 써봐야겠어요. 확실히 LL 펜이 간지가 개쩔게 하는 것 같아. LL 맞나? 맞겠죠? 아 맞을 거예요. 저거 ML은 저런 LED 안 나와. 그리고 역시 이거 커세어 워터블럭 LED는 확실히 이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켄보다 커세어 워터블럭 쪽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크라켄의 성능은 좋은데 워터블럭이 딥다 뚱뚱하게 크고 1번 슬롯하고 간섭도 잘 나가지고 좀 별론데 커세어 같은 경우는 워터블럭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1번 슬롯하고 간섭이 웬만하면 진짜 안 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1번 슬롯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진짜 이 램 1번 슬롯하고 웬만큼 가까운 보드들을 사용해도 이게 닿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LED 세팅 자체가 레인보우로 반짝이는 세팅이기 때문에 굳이 커세어의 그 프로그램을 안 깔고 지금 이런 거 뽑고 그냥 쓰셔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트리오 이 LED는 언제나 보는 거지만 깔맞춤은 잘 돼요. 확실히 이런 그라데이션 LED가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스킬 로얄은 말 안 해도 알죠? 이뻐요. 나머지는 뭐 딱히 볼 게 없네요. LED 나오는 게 그 세 개밖에 없어요. 메인보드에서는 LED가 갈라이크처럼 여기 에이스도 이 안에 LED 약간 나오는데 광량이 그렇게 안 세가지고 저것도 설정 가능할지 모르는데 광량 조금 더 세게 하면 이 애들하고 약간 깔맞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조립을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윈도우 설치나 오버클럭 세팅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시청자분 컴퓨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뭐 3900X의 성능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영상이 따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